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도둑이다! 도둑! 도둑이다! 도둑이야! 걔들은 아니에요. 진짜 그런 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맞아요, 아니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여기도 장난감이 발견되었고, 남자아이가 훔친 걸 봤다잖아요. 에? 아니, 우리 택돌이가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데. 그렇지 택돌아. 요루루가 그랬어요. 전 그런 거 안 훔쳐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집에만 있었다고요. 어제도 생일 선물 받고 싶다고 하더니 그걸 기어코 훔치냐? 이 거지야! 진짜니 요루루? 엄마 확실해요. 아, 저 아니라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일단 집안 문제니까 잘 해결하시고요. 닌텐도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봐주는 거니까 조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넌 진짜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창고방에 밥도 없이 세븐틴 동안 같이 있을 줄 알아. 알겠니? 어린 나이에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맞아, 이 도둑아. 제가 안 그랬어요. 참말 말고 들어가. 어딜 말든 거야. 도둑. 쓰레기. 짱박혀 있어. 쓰레기. 난 정말 아닌데 진짜 억울해. 어머, 태태가 너무 억울했지. 맞아요, 맞아요. 요루루가 도둑질했어요. 난 억울해. 우리 이쁜 아들 얼마나 억울했을까. 엄마가 억울해. 엄마가 벌을 확실히 줄게 걱정하지마. 아휴, 여보. 벌써 여기가 열 번째야. 여기도 아니지 않을까?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다고, 여기. 집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이구만. 띵동! 띵동! 누구세요? 혹시 여기 요루루란 여자아이가 있나요? 어? 제가 엄마인데? 누구시죠? 여기 있었군요! 아니, 저희는 그 예전에 그 거리에서 그 아이를 놓고 갔던 엄마 아빠입니다. 몇 년 전에 찾았었는데 여기 있나요? 아, 진짜 엄마 아빠시군요. 잠시만요. 코코코, 부자이신 것 같은데 사례금을 잔뜩 받아야겠어? 어머머머, 우리 예쁜 요루루, 우리 딸 잘 있었니? 잘 있어서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우리 예쁜 딸 잘 있었는지 모르겠네. 자, 엄마랑 갈 데가 있단다. 엄마랑, 어머머, 우리 예쁜 딸 쭉, 아주 그냥 쭉. 우리 예쁜 딸 가자. 딸 아니라면서요? 아니, 내 딸이지. 엄마 따라와. 엄마 아니라 해놓고. 들어오세요. 아, 여보, 또 잘못 온 게 아닐까? 그래도 이름이 똑같잖아요.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우리 딸, 어머, 그쪽 같은 엄마긴 한데, 어머, 우리 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옷이, 네가 혹시 요루루니? 제가 요루루인데요. 그래, 7살이고? 네, 7살이에요. 여보,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가 맞아요. 얼굴이 여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 우리 핑크색 머리도 맞아, 여보. 맞다고. 맞아, 우리 아이가 맞아. 여보야, 오빠로 엄마 아빠란다.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요? 그래. 아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야. 우리
집에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가자. 어머 어머, 우리 가자. 예쁜 우리 예쁜 딸 정말 친엄마를 찾았구나. 정말 열렸다. 어머 친엄마는 아니지만 언제는 엄마랑 부모님 부담도 너무 슬프단다. 너무 슬프단다. 아유 아주머님 정말 이렇게 7년 동안 우리 딸을 애지중지 키우셨군요. 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보석까지 기억이 됐는데.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7년 만에 저희 딸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그래요. 잠시만요. 스톱. 아유, 아유, 우리 일단 차에 타고 있으렴. 차에 타고 있어. 내가 딸. 우리 딸. 아유, 왜 그러시죠? 그래도 일단 키워줬는데 양육비나 이제 사례금은 주셔야죠. 아요.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꼭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아유 그럼요. 빵긋빵긋 감사. 아 요루루랑 뭐 작별 인사하셔도 되겠어요? 아 그건 뭐 괜찮아요. 어차피 뭐 제가 키웠는데요. 뭐 아무리 연결돼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아니, 드디어 그래요? 우리 딸을 찾았어. 내 우리 사랑하는 딸 엄마랑 집에 가자. 아직 너무 낯설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푹 쉬자구나. 알겠지? 엄마 엄마 왜 울고 있어요?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사실 요루루가 떠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와우. 에 돈이요? 그래 요루루 친엄마라 친아빠가 와가지고 요루루를 데려갔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겠대. 왕창 삥을 뜯어버릴 거야. 와 나 그걸로 닌텐도 살래요. 그래 그래 다 와줄게. 우리 이제 부자다. 부자다. 요루루 어딨어? 요루루 요루루 에이 괴롭혀 죽거임. 요루루 어딨어? 요루루 태태가 요루루는 집에 갔잖니. 그러네. 어? 전화 왔네. 괴롭히지. 잠깐만 여보세요? 어 여보 어? 뭐라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리고 집을 넘겨야 될 수도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밥 차려줘요. 가만히 있어. 응? 어? 여보세요? 여보? 여보? 여보세요? 아이 전화 끊겼잖아. 어 이제 어떡하지? 어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니. 이제 어떡하지? 아 괜찮아. 아직 믿을 구석이 하나 있어. 믿을 구석? 아이고 도착했다. 아이고 요루야 환영해. 들어와 들어와. 여긴 어디예요? 아이고 여기는 바로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엄마 아빠 그리고 요루루네 집. 앞으로 제가 살 집인 건가요? 아이 그럼. 아이 여보 오늘 화원도 가꾼 거야? 아 그럼 우리 요루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왠지 이쁜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화단을 이쁘게 심어놨단다. 어때 마음에 드니? 너무 예뻐요 엄마. 아유, 다행이구나 마음에 들어서. 요루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어? 네 바로 여기가 오늘 요루랑 가족들이 저녁 먹을 식탁. 우와 이런 건 처음 봐요. 아이 그 오늘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어. 알겠지? 우와. 아 맞다 여보 오늘 방은 깔끔하게 정리했어? 아유 그럼 요루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집안을 구석구석 잘 청소했는데. 아유 요루야 그러면은 요루루 방도 보여줄게. 제 방도 있어요? 아이 그럼 전에는 어떤 방에서 지냈니? 계단 아래 있는 다락방이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정말 넓은 집을 너에게 선물하려고 오랫동안 갖고 왔단다. 바로 우와. 여기는 요루루가 항상 TV 볼 거실이야. TV요? 아이 그럼 여기서 맨날 뽀로로 봐. 그래 요루야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고 이 TV. 아이 그럼 그럼. 어휴 TV가 너무 큰가? 아이고. 와 TV 완전 신기하다. 여기 화장실이고. 와. 자 여기는 요루루가 지낼 방이야.
잘못 열렸네.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창고. 아 그리고 여기는 바로 부엌. 여기서 엄마가 맨날 맛있게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줄 거라고.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야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전용 집사가 있다고 요루야. 그래요? 그럼. 요루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면은 다 만들어 주실 거야. 아이 그럼. 자. 그러면 제가 청소를 하면 되나요? 아니야. 청소할 필요 없어. 아유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요루야. 어? 바로 여기는 화장실. 아 화장실이 두 개나 있네. 아이 그럼 여기서 욕실에서 이제 목욕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니.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요루루의 피아노 방이란다. 우와 태어나서 피아노는 처음 봐요. 그래? 아이고 그럼 안쓰러워라. 여보 우리 딸이 많이 불쌍하게 살았나봐. 그러니까 요루야 혹시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피아노 알려줄 테니까. 와. 자 이제 대망의 요루루 방이란다. 자 문을 열어볼래? 대망이요? 짜자잔. 엄마가 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항상 너 방을 꾸며놨었어. 그치 여보? 우와. 그래 혹시 맘에 드니?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그 구질구질한 옷 좀 벗자구나. 이 안에 요루루 너 옷을 많이 사놨단다. 제 옷이요? 입어보렴.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래 요루야. 여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옷은 처음 입어봐요. 정말 귀티 나는데. 옷도 고맙고 방도 고맙고 예쁜 꽃도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7년 전에 저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여보 이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럼요. 안 그러면은 자기 버린 줄 알고 평생 우리 미워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 아빠는 7년 전 비밀 요원 아니 스파이 같은 거라 거였단다. 스파이요? 그래. 우리는 비밀 임무 중에 우리의 위치를 들켜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던 도중에 우리가 잡히면 마냥 너가 위험해질까 봐 길거리에다 놓고 왔는데 아유. 1년 뒤면 금방 찾을 줄 알았더니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요루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7년 동안 너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놨어. 집도 샀고 네 방도 이렇게 꾸며놨고 이제 요루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치 여보? 우리 요루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할게. 그래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런 거였으면. 아유 근데 그나저나 여보 요루루를 키워줬던 그 부모 그 부모님한테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게요 뭘 아유. 해줘야 될 테나. 아유 요루는 어떤 게 좋겠어? 너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이잖니. 그래도 부모님요? 저 사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지냈냐면요. 뭐라고? 우리 딸한테 7년 동안 그런 짓을? 그러면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니라 완전 노예로 키운 거네요, 여보. 이걸 어쩌면 좋지, 여보. 알았어, 요루야. 잘 알고 있을게. 아무래도 여보,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도 없고 그런데 밥은 어디서 먹어요? 태태가 엄마가 좋은 생각 있다고 했지? 자, 여기 있잖아. 이 앞에 큰 집 보이니? 네. 이 집이 바로 요루루네 집이란다. 뭐? 저게 요루루 집이라고? 그래. 근데 말이야, 엄마가 요루루를 7년 전에 주워왔잖니? 에? 딸처럼 키워줬잖아, 그치? 무슨 소리예요? 노예 아니었어요? 말 조심해, 임마.
아무튼 태태가 엄마가 7년 동안 그렇게 공짜로 애지중지 내 딸 내 딸 만약 키워줬는데 그래도 보답은 받아야겠지? 아이 그럼요. 그치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삥을 한번 뜯어보자꾸나. 신나게 뜯어서 좋아? 다 우리 거로 만들어버린 거야? 요루루 오랜만에 때려줘야지. 우리 왔어. 아이고 아 요루야 오늘 그 계모가 온단단다. 우리 집에 아줌마가요? 그래 무섭진 않겠니?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 그래 그래 오셨나 보구나. 어이 나가요 나가요. 오호호호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시시부리다네 요루루. 아이고 아이고 애들이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아무튼 뭐 집이 되게 좋네요. 그럼요. 아야 요루야 인사드려라. 우리 딸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그래 그래 우리 딸 많이 어색하네. 호호호. 아무튼 그 저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받아야 될 돈이요. 아요. 아 요루 7년 동안 고마워 키워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돈이 없어서. 아이고 뭐요? 돈이 없다고요? 아 네 그래서 못 드리게 되었네. 아이고 아니 그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집도 팔리고 갈 데가 없다고요. 빨리 돈 줘요. 그러세요. 그럼 돈은 바로 못 드리고 저희 집에서 일하면서 좀 지내시는 건 어때요? 방도 드릴게요. 아 그럼요 월급도 네네. 조금씩 챙겨 드릴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집사로 일해보세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큰 집에서 뭐 돈까지 주면서 뭐 하는 거면은 뭐 나쁘지 않겠네요. 아이 그럼요. 왜요? 방도 드릴게요 방도. 오 네. 정말요? 방 좋죠. 어딘데요? 여보 어떤 방이 좋을까? 글쎄요 우리 집에 남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알겠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 방이거든요. 아니 뭐 이게 방이에요 화장실이지. 화장실이잖아요. 아주머니 농담도 못해요. 이제 따라오세요. 아이고 농담. 정말 노잼이야. 아 여기 아니 이게 방이에요? 아니 이거 방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딸한테도 이런 방을 주셨다던데. 그건 방이 아닌가? 우리 두 명이잖아요. 여기시네요 어쨌든. 아니면 뭐 방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가셔도 되고요. 뭐 돌아갈 곳도 없다고 하던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뭐 이거 또 괜찮네요. 아 그래요 이거 이 방에서 잠깐 살죠 뭐. 아 그래요. 아 어쨌든 아 맞다 요루야. 그 니네 방이 많이 더 어지럽혀 있던데. 어? 집사한테 시켜봐. 저 아줌마? 방 치우세요 가서. 그 아줌마라니 엄마한테 방을 치우라니. 빨리 가세요. 그래 대형 있어. 치워볼게요. 여보 완벽한 복수 성공인 걸. 요루야 괜찮겠니? 그럼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얄미운 기집애 내가 얼마나 착하게 대해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자 이렇게 다 치우고 내가 있어야 뭐가 좀 된다니까. 보자 더 치울 데 없나? 아줌마 요루라니니? 아 네 청소 잘 하시고 있나 보러 왔는데 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줌마. 아니 무슨 소리야 얼마나 지금 되게 열심히 깨끗하게 왜 말 대꾸해요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가 미안하단다. 미안하면 청소 똑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빨리 치워요 다. 빨리 알았어 아줌마가 치울게. 진짜 못생겨가지고. 알았다 아줌마 잘못했다. 내가 좀 배가 고프네 태태가. 요리해 뭐해 뭘 그렇게 바보처럼 꼬물거리고 있어. 나 요리 못해. 요리 못해? 미안 내가 그거 생각을 못했다. 그래 네가 해. 맞으면서 배우면 되지.
된다고 말할 때까지 나한테 쭉가 맞을 줄 알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 엄마 힘들어요. 아이 재태가 조금만 참자. 엄마가 빨리 집 구해서 여기 나갈게. 조금만 참자야겠지. 네. 참긴 뭘 참아. 신고해서 잠을 못 자겠다. 어? 아유. 뭐 뭘 보는데 불만 있냐? 불만 있냐고. 우리보다 커야지. 불만 있으면 말로 하던가. 이 돈도 없는 게 어딘 갔자. 어디 너 죽어. 아니, 뭐야 내 아들을 죽이다니. 죽어 그럼 아줌마도 죽어. 안 아줌마